일단 DY가 지금 낙폭이 좀더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자, 분석 좀 먼저 해 주실까요? 네. 최근에 이제 DY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이제 오늘 네. 주가가 한10% 이상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 주가 조정 시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좀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제 상승한 이유가 바로 이제 자율주행차와 또 전기차 같은 이러한 미래차 핵심 수혜주로 꼽히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원래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기계 관련해서 뭐 콘크리트 펌프카라든지 뭐 자동 세차기, 뭐 카고 크레인, 뭐 골프카 등을 이제 판매하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 회사의 기업 가치, 즉 이제 밸류에이션에 이제 반영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100% 자회사인 DY오토의 그러한 기업 가치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DY오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지금 뭐 기존에 이제 리비안, 제2의 뭐 테슬라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하죠. 네. 이제 리비안의 이제 부품을 지금 납품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지금 또 전기차 또 스타트업 기업인 이제 카누에도 이제 부품을 좀 공급을 하면서 관련해서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조 원을 지금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이 한 거의 한 1조 원 근처 한 9,600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뭐 4분기 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조 원이 좀 돌파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익 역시도 지금 올해도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 외형과 이익 성장세가 2022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600억 대 정도 수준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은 지금 2,800억 정도 수준에 지금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거의 5배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주가는 많이 상승을 했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이러한 리비안이라든지 카누 쪽으로 납품했던 이러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뭐 애플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은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최근에 이러한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뭐또 오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존에 이러한 성장 섹터,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이러한 섹터의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부진한 그러한 흐름을 좀 보이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DY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재차 시장의 그러한 센티멘트가 바뀌게 되면 언제든지 주가가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조정 시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DY 뭐 실적도 지금 향상되고 있고 외국인들 수급도 지금 좀 양호해 보이는데요. 자, 성장성이 기대되는 DY 지금 거래에서 조금 뭐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워낙 좀 상승도 했었고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조정 시 매수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매매 전략 그러면 가격대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주가가 지금 뭐10%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방송 오기 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이제 11,000원대 이상에서 놓여져 있었는데 지금 하락해서 11,55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1,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는 구간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로는 지금 가격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15,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으로는 다만 이 회사 워낙에 최근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주가 변동성을 감안해서 손절 라인은 10,000원 정도로 짧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매매 전략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입니다. LG노텍 뭐 지난달 뭐 39만 8천억, 40만 원 가까이 고점도 찍었는데 지금 조금 내림세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성장성에 대한 뭐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LG노텍 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LG 이노텍의 주가가 다소 좀 부진한 그러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4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이러한 실적 부진으로 인한 좀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작년 실적보다는 이제 올해 1분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실적에 더 주목해야 돼.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는 이제 주요 고객사들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저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LG 이노텍의 이제 MS가 고객사 내 MS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적 성장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한 그러한 실적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상반기 같은 경우 사상 최대 이익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XR 기기향 카메라 공급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기판 사업도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전장 사업부의 수익성 개선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러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 실적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매출처 다변화에 힘입어서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이러한 실적 업사이드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주가 조정 시에는 저가 매수에 좀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북미 최대 고객사인 이제 애플향 아이폰 카메라향 올해와 또 내년까지 사실상 공급 업체로 확정이 돼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지금 4분기 이제 실적 부진으로 인한 주가 하락을 좀 저점 매수의 좀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양대 부품 업체 삼성전기, LG이노텍을 많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이두 기업을 봤을 때는 주가 매력이나 투자 매력은 어떤 게좀더 있을까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LG 이노텍이 좀더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LG 이노텍 같은 경우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PER 한 7배 정도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더욱더 좀 부각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좀 조정 시 매수 관점 대응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조정 시 역시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매매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슬로우하는 그러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분기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60일 이평선 부근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근처에서는 충분히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좀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로는 한 32만 5천 원 정도 선, 그러니까 지금 32만 7,500원인데 지금 가격 정도 선, 32만 5천 원 정도 선이라면 매수 가능 영역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40만 원 정도 선. 지난번 올해 연초에 고점이 39만 8,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 수준이 한 40만 원 정도 선까지 목표 주가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30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매 전략 참고하시고 이제 세 번째 와이라는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 리오프닝 수혜주들의 또 급등력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안에 또 의류 패션족도 있습니다. SJ그룹 지금 현재는 3%대 좀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워낙 연일 지금 계속 뭐 네.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SJ그룹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뭐 그러한 이유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쪽으로 이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최근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하락했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크게 일단 단기적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2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좀 기술적인 그러한 좀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주가 조정을 이용해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지금 뭐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스크를 이제 앞으로 이제 벗기 지금 네. 시작하는 상황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국내 증시에서도 지금 의류주들이 최근에 뭐 한세실업이라든지 뭐 영업무역 이러한 의류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주가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여행이라든지 레저 이러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SJ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방이라든지 뭐 의류, 뭐 유아동 모자 등을 이제 주로 이제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제 브랜드별 고른 매출 성장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 이상 매출 성장이 좀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리오프닝 수혜주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실적을 보더라도 지금 칸골 키즈 같은 경우에 지금 100% 이상 높은 지금 성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헬렌 카민스키 같은 경우에도 20%대 지금 고성장세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매장 수도 이제 확대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올해 또 추가적으로 신규 브랜드로 LCDC와 그리고 페남 같은 이러한 신규 브랜드도 런칭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좀 성장 동력도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한 2,300억 대에 지금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류 업종 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정 시에 좋은 저가 매수의 좀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뭐 영업무역 한세실업도 비슷하게 지금 상승 추세에 있다가 오늘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이 좀 단기적인 조정이라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워낙에 주가가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 기술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방역 체계를 지금 전환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외부 활동이 지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내수 우류 소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나 지금 리오프팅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대표적인 내수 우리 소비주이기 때문에 뭐 SJ그룹 같은 경우에 오히려 주가 조정 시 계속해서 매수 관점 대응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가격에서 매수 가능하겠군요.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가로는 23,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그동안에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반등을 하면서 이 중기 이평선인 121평선을 지금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서 이제 121평선 부근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 이 중기 이평선 121평선에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조정을 완료하고 재차 이제 N자형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23,500원 매수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3만 원,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최근 이제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2만 원대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2만 원대 초반이라고 한다면 지금 PR 한 7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저가 매수에 네. 나서봐도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와이라노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